제가 정부의 일자리에 방점을 두는 것은 다 좋은데, 아까 제가 핀트가 지금 틀렸다라고 하는 말씀의 본 뜻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큰 업종을 광공업이라고 하는 업종에 지금 네. 한 450만의 지금 일자리가 있습니다. 관공업이라는 게 뭡니까? 광공업, 광업, 광업, 공업, 공공, 제조. 예, 광업, 거기 공업, 한 제조업. 500만 정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사회 간접 서비스라고 하는 뭐 공공 서비스, 뭐 무슨 교육 서비스 네. 다 합쳤는 그 서비스 쪽에 얼마가 지금 고용이 되냐면 2,080만 명입니다. 2,080만 명의 사회 간접 서비스 등등 업종에 하고 광공업에 한 460만 정도의 업종이 있는데 그림을 딱 보면 2015년, 16년 박근혜 대통령 후기 때 광공업이 굉장히 안 좋고 사회 간접 서비스에서 1년에 50만 개의 일자리가 평균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입장을 보면 사회 간접 서비스는 거의 지금 일자리가 50만 생산되던 게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고요. 광공업은 제조업 그 수출 호경기 때문에 2년, 3년 전에는 한 20만 명이 줄던 것이 지금 한 5만 명 증가하는 걸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을 놓고 보면 일자리가 지금 계속해서 없어지는 게 뭐냐면 사회 간접 자본 쪽에서 한 50만 개 증가하던 게 지금 안 증가하고 있고 제조업 쪽에서는 10만 감소하던 게 지금 한 10만 증가로 올라왔으니까 아까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의 수출이 잘 됐고 해서 일자리가 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제조업에서는 조금 생겼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전부 망가지냐면 사회 간접 서비스에서 다 망가지는데 그 망가진 업종을 제가 보니까요. 교육, 교육, 전문 과학 기술, 도소매 숙박, 음식, 요네개 서비스 업종에서 거의 지금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아니면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의 문제는 이런 교육 서비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그다음에 도소매, 음식, 숙박. 여기서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부분에 저는 방점을 맞춰줘요. 이른바 중소기업, 영세기업, 자영업자 자영업자. 이쪽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조업보다는 오히려 그쪽에 더 일자리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고.